놀다 보면 마음 팽겼다는 게더라. 그 집 뭐 돈 많이 번다, 뭐 잘나가면 더 부자졌다 이런 얘기 뭐 그때는 들었다. 돈은 뭔 돈을 벌어요. 아이고 뭐 어르신 여기 뭐뭐 뭐 실질적으로 여기 뭐 찾아오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 뭐. 나는 그렇게 좀더라도 뭐 누가 돈 받았다는 얘라고 뭐 만나놓고 물으면 나는 돈도 많이 뭐 그런 게 할것 같지. 그 딸만 안다니까 뭐 떼꼴리 대라 뭘 대라 이지라는 게 동네도 그지란 한다고. 그게 저 밑에 그 산골 영자 그때 촬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. 그때는 한 년 없이 못 다갔던 놈인데 나는 뭐 그럼 보지는 못해도 예. 저러가 있으니까 뭐 그 와가 쬐근이랑 뭐 몇 개가 그 텐족을 저기까지 넣어줬거든요. 근데 거기는 산골 영자 저 밑에 집은 여기처럼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잖아요. 그건 그 어디야 가깝지 그건 뭐 그 같아도.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, 그거는 뭐 힘이 안 들잖아요. 힘이 안 들지 그뭐 회사도 몇 명 안 들고 한 30명 오는데. 근데 여기 올라오려면 엄청 힘들거든 여기는. 이건 그래도 그때 내가 없어놓으니까 오진 않았지 생각. 그때 한 5년 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. 5년간 나가서 그 복을 있었다고. 5년 동안 나가 있었으면 뭐 아 그래서 그때요 집이 이렇게 망가졌. 그때 여기 들어가 썩었지. 지금 처마 밑에 저 썩었고 그런데 그죠? 그래가 내가 다시 내가 개성과 해줘가지고 뒤로 올라가지고 그때 동네도 동이 나온 것도 그 주집 삼는 거 쳐보고 난 한두도 안 두더라니까 그지랑 아무도 가지도 안 했는데. 아니 동네 돈 나간 거요. 그러니까 휴가도 돈 나간 거지. 저거는 그때 뭐 100만 원씩 뭐 난 거 줬다는데 아무도 안 주고. 한 집이 100만 원씩이요? 어. 그럼 그 저거는 뭐 전부 난 아버지랑 뭐 강주라 우기라고 그래. 그럼 어르신 나중에 아셨겠네. 아니 그 태우고도 하는데 우리 안 주냐고 말도 잘 얘기해. 왔다 갔다 한다고 그기랑 안 주고. 여기 그때는 어르신 여기 안 계시고 이제 나가 있었으니까. 나 나가도 태우고 하는 사람 줘야지. 간다 말하는데 뭐 우두대 안 주고 그뭐 어그 많이 줬네요. 한 집 100만 원씩 줬으면. 근데 죽긴 나는 뭐그뭐 그냥 양산문가 뭐그 사람 또안 좋아서 고발을 쫓아가고 걸려갔다니까. 나 고발했다고요? 아니 형생들 너들 돈 나는 안 주냐고 걔라 고발해가지고 고발해줬지. 그냥 나는 재미는 그런 고발을 쫓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뭐 어디 생각하고 그러라고. 아 일단 어르신 다음에 그 뭐나 저쪽에 아니 도대부터 있는 사람 줘야지. 아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도입과 아직까지는 줘야잖아요. 어르신 뭐 시내 볼 일이 있거나 다음에 내려가고 싶으실 때 저기 저하고 같이 가고 옷 타고 그 소 타고 제가 사드릴 테니까 어르신 마음이 편안하고 내려가고 싶으실 뭐 때 뭐 누가래가 뭐 아유 뭐 그 사면 돼요. 사면 뭐 그래 비싸지 않아요. 아유 뭐 솔직히 뭐 비싸지 않아요. 뭐 소도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사면 쓸만할 겁니다. 어르신이 뭐 혼자 옆 앞에 잡수는데 뭐.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. 아무래도 이제 하나 있는 건 또 빠고 났어. 그럼 뭐 세번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. 아이고 내 새로 하나 사야 돼. 아 뭐지요? 똥이 한 군데 구멍 떠버렸군요. 아 사야 돼서 아 그냥 새 걸로 사요. 저도 새 소진데 그래. 아 그 잘못 사서 그래요. 다음에 저기 뭐나 삼척이 마트 있죠? 마트. 그 요번에 다 있어. 아니 먼저 번에 갔던 그 마트 말고 큰 마트. 마트 뭐 그때 장거리 그때 하는 건 요번에라 그 문 반대 있거든 뭐든 다 아픈 거. 아니 큰 데가 이제 큰 데가. 그 큰 요번에라고 뭐 저. 뭐 여러 가지 뭐 단지 뭐 이런 거 다 파는데 어떤 거. 동해로 갈까? 동해 마트 갈까? 동해 가면 큰 마트 있는데. 아니 여기서 대표도 그 뭐 삼자도 그 옆에 그 시장 옆에 큰 게 있어. 먼저 번에 저하고 같이 갔던 거기요? 어. 갔다가 그 갔는 그 밑에 그 큰 유무장 있다고. 이거 뭐 크지 않던데 뭐. 아니 그 거기가 말 팔아 뭐 이거 뱅 뭐 그 뱅 뭐 이런 거 다 그거 다 팔고. 아이고 아들들 수 때문에 그저 딱 사갈 거예요. 아이고 다음에 그 큰데 가갖고 사자고요. 아들 그 뭐 담줄 담으면 돈은 뭐 이 우리 솔직히 막 그것도 살 거거든요. 아 어르신 그때 제가 옷 사다 드린 거 안 입잖아요. 그러니까 옷도 어르신 마음에 드는 거 가서 어르신이 보시고 어르신이 입을 수 있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사야. 아이고.
미끄러워.